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15분 되면 좀 알람 좀 주세요. 네. 예. 더 조금 해도 되죠? 여러분은 그 에뜨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성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영국 기구관 국장, 변제관 국장, 계양 뭐죠? 에이스 계양센터, 드림 계양센터장 변제관입니다. 저는 에트밀이 시작으로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참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축복이 있고 또 많은 제가 이전에 알았던 이전에 많이 알았던 그 사람들이 에트밀에 오나서 정말 관계 폭과 아는 사람의 폭이 많이 변화된 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그냥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외치는 단어 중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갑자기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의 이유가 자신이 가난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이고 또 부자가 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메타인지를 계속해서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배우고 싶고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메타인지를 강의를 그 단어가 있어서 제가 강의를 잠시 접어두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던 강의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 강의를 왜 끝나지 않았나 아직까지 메타인지 공부가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의를 접어두고 지금 메타인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인지가 잘된 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뷔페 집에 갑니다. 뷔페 집에 가서 음식을 자기가 들어먹고 그 뷔페에 음식을 들어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아주 많은 양의 음식을 들고 오는데 나중에 음식을 먹고 나서 많은 양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그러는데 딱 자기가 뭔만큼 먹을 수 있는 양을 알고 딱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와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더라도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자기가 얼만큼 수준이 되고 얼만큼 내가 취할 수 있고 얼만큼 할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메타인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생 수능 상위 1% 되는 학생을 봤을 때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나 보니까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타인지가 잘된 것입니다. 근데 메타인지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해라는 단어를 주십니까? 왜라는 단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무조건 부모의 의지에서 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와 여러분 파트너에게 무조건 해라고 말하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따로라고, 나 따로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줍니까? 아니면 왜라는 단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스스로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여러분입니까? 저는 제 딸을 가르칠 때, 스님은 끊임없이 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왜라는 단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people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는 people,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I입니까? 우리는 다섯 개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일 때가 있고 어린아이 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의 때가 있죠. 세 번째는 장년의 때가 있고 네 번째는 정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인드가 지금 아이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이는 뭐죠? 부족하고 나 공부해야 돼.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특징은 늘 시든거리고 늘 불만이고 늘 해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애틀랜타에서 여전히 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십니다. 청년은 뭡니까? 공부하고
또 일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희망이 보는 그 순간이 아 청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시대예요. 여러분 작년의 시대 뭡니까? 30대 한 40대 50대 초반까지 작년의 시대인데 이때는 뭔가 결과를 가지고 이룩하고 얻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년의 시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도달해서 이제 내가 베풀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정년의 시대이고 노인의 시대는 이제는 모든 것에서 누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애티미의 시대는 순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진의 아이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의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작년의 시대 같이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정년의 시대 같이 일을 마무리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노인 같이 일을 누리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시기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그 메타인지 아시고 그 시기에 맞게 그 순간에 맞게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자, 피플이 있는데 다섯 가지의 피플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람. 여러분의 애틈이 있는 존재성, 여러분 존재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냥 애틈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가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애틈에서, 나는 애틈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You are very special.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틈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애틈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머무는 공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있어야 될그 순간에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미팅에 참석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팅에 참여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미팅의 교사입니까? 아니면 미팅의 어떤 존재로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여자면 그냥 참여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팅에 있으면서 내가 항상 있을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 미팅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또 나눌 수 있는 뭔가 나를 이 미팅에서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게 준그 순간, 내게 주어진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팅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참석을 못할지언정 내가 참석하는 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그 미팅에서는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문 밖에 나갈 때늘 이렇게 다짐합니다. 저녁에는 뭔가 하나 얻어와야지. 뭔가 가져와야 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뭔가 이렇게 얻어와야지.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도 문구 하나라도 뭐 지나가면 저는 유심히 봅니다. 어제 제가 그 오롯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그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오롯 저는 근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길을 가는데 너무 횡단보도 길이 좁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횡단보도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어제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서 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기업에서 사람이 걷는 길을 왜?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 그래서 회장님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토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사람, 나는 그 왜라는 존재에 있는 정말 그곳에서 항상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더라도 아 저를 제 신봉자들 몇명 있죠. 제가 가는 곳에서는 무고차 조는 이모 미령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죠. 정말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분 왔었어. 저분 가는 데는 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좋은 여러분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여러분 듣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분이 말할 때는 내가 저분이 말하고 있으면 저분의 말을 놓치지 않고 듣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습관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보고 배우고 just do it. 여러분 정말 뭐든지 해야 되죠. 근데 포커스를 가지고 방향성 있는 정말 확실한 관여를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울 때뭘 배우고 오랍니까? 그냥 앉아서 배웁니까? 여러분 배우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있는데 배우십시오. 좋은 습관은 모델을 갖고 배우고 또 배우고 보고
할때 좋은 습관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저는 대부분의 시간 아침 일어날 때 알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아침에 제가 자기 전에 아니면 꼭 저는 정확하게 6시간 잡니다. 몇 시간 자든 간에 6시간, 10시 자면 몇 시를 하면 4시를 합니다. 12시를 자면 6시 일어나고 12시 반에 일어나면 6시 30분 정확하게 6시간 잡니다. 6시간 풀로 자는데 저는 딱 그게 습관에 잡히는 것 때문에 어떤 몇 시야 되든 간에 6시까지 자는 거딱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하든지 딱 잡혀있으니까 아침 우리가 미팅할 때좀 미라클 모닝 정말 희망있고 획기적인 아침을 저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습관 만들겠다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누구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가지 사람이 되는데 첫 번째 말했죠. 중요한 사람. 그다음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리더는 또세 가지, 리더는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리더는, 좋은 리더는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람. 세 번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정말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앱에서 꼭 성공하고 꼭 성공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라인에 머물고 있습니까? 좋은 라인에 있습니까? 아니면 힘든 라인에 있습니까? 아니면 버려진 라인, 정말 동떨어진 라인에 있습니까?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앱비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에이스 센터에서 처음에 제가 등록할 때 나도 보니까 저는 이상한 라인에 있지도 않지만은 좀 버려진 라인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스폰서님. 버려졌다기보다 조금 제가 혼자 해야만 되는 그런 라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그 라인을 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저는 이때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할 때도 혼자였고, 뭐든지 혼자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라인도 없고, 좋은 라인도 없고, 그 다음에 힘든 라인도 없습니다. 모든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좋은 라인을 만들 수 있고, 내가 힘든 라인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버려진 라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인드를,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인드를 좋은 마인드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오는 라인들은 좋은 마인드가 되고, 좋은 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라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절대 라인이 어떻다고 그걸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트미는 제가 우리 파트너들 봤는데 자꾸 한쪽 라인에 불만 가진 사람들, 좋은 불만이 아니라 스폰서를 막 스폰서에게 불만 가지고 스폰서에 많이 욕하는 사람들, 스폰서한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뭐 대부분의 라인들을 보면 내가 어떤 라인을 뜨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많이 먹은 사람들은 꼭꼭 그걸 100번 곱하기 100을 곱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라인도 없고, 힘든 라인도 없고, 버려진 라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라인이든지 혼자 두 줄을 동시에 하면서 해나간다면, 여러분, 스폰서는 우리에게 그냥 선물입니다. 스폰서는 선물이고, 스폰서는 그냥 날 도와주는 사람이지, 스폰서가 나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스폰서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인도네시아는 교사의 의미가 두 종류인데, 구루, 그 다음에 플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루는 정말 본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사람 군이라고 구루라고 그래요. 근데 플라티는 뭐냐면 좋은 자,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플라티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구루가 되기보다는 플라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루는 그냥 모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지만 플라티는 옆에서 좋은 자로서 우리가 스폰서로서 한다면 여러분 좋은 성공자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메타인지에서도 말했고 피플에 대해서 말했고 또 우리의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이인지 중요한 그 말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라인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한 종목도 제가
풀어서 한다면 또한 부분 한 부분도 더 많이 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해 못했다면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체하면서 그냥 이해해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14분 30초 정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국장님 강의 들으면서 그 습관이 돼서 6시간 주무신다고 하시는 그것처럼 이 강의 시간도 지금 15분 내로 본인이 설정한 시간 내로 딱 끝내 주셨고 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메타인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국장님의 신념과 철학이 투철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박한길 회장님께서 20대에 그 절대 시간이라는 그 철학을 신념을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그 경영 철학이 절대 시간, 절대 품질에 적용이 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강의 정말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1분 스피치를 해주시는데, 자진해서 해주시고, 1분 스피치가 끝나면 액션 하이브를 하는데, 2분 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55분경에 그 마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땡소리 안 들렸다고 했는데 오늘은 들리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땡입니다, 이 땡. 근데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병 국장님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예,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분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민영입니다. 일단 전재관 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늘 우리가 아침 리더 미팅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축소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오롯 공장에 다녀오면서 느낀 게 많았는데, 제일 와닿는 건 뭐냐면, 제가 김은혜 사장님, 그리고 김강렬 임페리얼 사장님하고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저런 분들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그래도 몇번 찍다 보니까 성공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길을 내가 받아서인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왜 못해?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느낀 거는 내가 빨리 김은혜가 돼야 되겠다. 내가 빨리 김강렬이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되지? 그 왜라는 것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조직의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파트너들을 나와 같이 복제시킬까? 그러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변해야 되지? 그렇게 어떻게를 어제 많이 생각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제 강주 가보자의 마선이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전직의 세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모 출판사에서 10년 넘게 책을, 100만 원짜리 책을 생필품이라고 엄청나게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 중에 제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저희 스폰서가 가보자, 가보자 해서 석세스를 가서 석세스에서 눈을 뜬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리 이미런 사장님께서 어제 오로공에 가서 이미 성공한 분들을 보고 저도 본인도 저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 석세스에서 나같이 동남아 분들을 봤어요. 동네 남아 도는 아줌마들. 근데 그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 연금석을 외치고 뭐 월천을 외치고 저것이 뭘까? 내가 지금 잘못 오지 않았나? 근데 그 1박 2일 있으면서 나도 할수 있어. 나같이 똑같은 동남아 분들이 연금 소득을 감히 꿈꾸고 있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그 석세스를 통해서 제가 꿈을 받았고 아 나도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꿈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병재강 선생님처럼 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살았지. 그리고 리더십은 나한테는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한 사람이었지 리더십 같은 꿈도 안 꿨고 꿈이라는 글자는 알았지만 나는 꿈을 꾼다는 건 사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애터미 세미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감동받아요. 저를 보고. 와, 나 조금만 있으면 내 거인을 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만들고 있고 왜라는 것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 부품 꿈 때문에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두 남성분을 만나서 너무 또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변재강 국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이미령 사장님께서 또 제가 생각났던 그 스토리를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의 모범 답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전에 김지은 사장님이 애터미 사업을 하러 나오기 전에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미팅에도 참석하고 그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준 사장님이 나오고 김준 사장님이 굉장히 노력과 노력을 해서 1년 반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리더십 있고 훌륭한 스폰서가 되어 계신 거예요. 파트너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1년 반 뒤에 김준 사장님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스폰서가 된 뒤에 김준 사장님보다 먼저 시작한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김지은 사장 같은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스폰서는 김지은 사장 같지 않아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위치는 물론 그분도 파트너가 없었어요. 근데 김지은 사장님하고 그분하고 상황이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김지은 사장이 저렇게 성장할 때까지 나는 뭐 했나? 나도 저렇게 노력해서 김준 사장 같은 훌륭한 스폰서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그분이 진짜 김준 사장님의 지금 바로 뭐 애터미 사업하고자 나온 1, 2개월 된 파트너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스폰서는 김준 사장님 같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다. 저러니까는 맨날 제자리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속으로 들었거든요.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근데 오늘 이미령 사장님 말씀을 듣고 아 저분은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또 와닿았어요. 반대로 이미령 사장님은 지금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저런 스폰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파트너를 잘 안내할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준비된 스폰서는 그러니까 스폰서는 진짜 본인이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스폰서는 본인이 얼마나 파트너들을 위하고 이끌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파트너들이 들러붙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본인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나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신데 서로 또 이렇게 그 앞선 그 발표자의 것을 인용해 주시면서 하니까 더 이해도 빨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정현숙 팀장님, 정현숙 팀장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제거하시고요. 네, 김여사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고요. 애터미 선택하는 게 제 폼 때문에 애터미에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마선리 팀장님이랑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하루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꿈도 없이 그냥 애들이랑 잘 키우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애터미 만나고 나서 꿈도 있고 내가 앞으로 자신한테 뭐 해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캄보디아 친구들한테 많은 사람들 꿈 주고 싶고, 그래서 애터미 만나는 게 법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도 여러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아 팀장님 준비하셨죠? 네. 답답해. 네. 오늘 변재강 팀장님 말씀을 듣고 그 여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기는 아이인지 뭐 청년인지 장년인지 중년인지 노년인지 그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저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변재강 팀장님, 그 국장님 같이 그냥 혼자 동떨어진 그 곳에서 두 라인을 혼자 다 열심히 하면서 엄청나게 키웠는데 그런 마인드는 절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인드가 아니었겠죠. 스폰서한테 도와달라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고 그냥 스스로 그 두 라인을 다 물론 이제 국장님 저기 남국장님 도움도 있긴 했지만은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런 아주 주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더라. 우리나라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젖은 바가지에 깨가 달라붙듯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좋은 파트너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젖은 바가지처럼 아주 많은 그 준비가 내가 내 바가지에 정말 계속 좋은 그 애터미의 그 긍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좋은 스폰서가 내가 먼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정말 누구에게 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많은 사람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맙습니다. 예, 김지은 사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근무를 했었고 애터미나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제가 다니던 직장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고 미래에 대해 항상 불안정했고 불안했기 때문에 내 5년 후 10년 후도 이 공항에서는 나는 정해져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애터미의 세미나에 초대가 돼서 들을 때마다 어쩌면은 애터미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한 것에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영앤리치가 되고 싶고요.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병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30대부터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얻을 시기고 그리고 베풀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파트너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같이 후원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오늘 병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다 좋아서 또 노트로 필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스폰서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인도네시아 언어도 기억은 할 수 없으나 선생님 가르쳐주는 사람 그 말이 우리 남혜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가르쳐주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선생님이지만 그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은 학생이다. 대신 시험을 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해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된다면 절대 원망하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불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저 또한 제 스폰서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해내야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까지밖에 못한다는 거 스폰서는 그것을 염두한다면 그냥 감사함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옥 같은 또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연속 선상에서 볼 때에 내가 깨면은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은 후라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연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석지영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미술치료사로 일을 했었고요.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적인 사명감이 사실은 굉장히 좋고 이 직업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도 돈이 되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서 이게 돈이 미술치료사라는 사명도 좋지만 돈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업적인 사명도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거기에 비해서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전업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변재관 국장님께서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 아니죠.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요즘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 또한 미술치료사로 일을 할 때도 그때도 분명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의미도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저희가 무슨 미팅을 참여하든 어떤 세미나에 참여하든지 정말 그 순간에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삶만 사는 게 아니고 성장까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애터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피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섯 가지로 나눠주셨잖아요. 제가 나이로는 작년이지만 이 마인드 측면에서는 이 애터미 안에서 마인드 측면에서는 이제 청년이구나. 이제 아이에서 조금 벗어나서 청년이 돼서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이고 3, 4년 안에는 반드시 장년이 돼서 결과를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음 분, 예, 김은성 사장님. 네, 김은성입니다. 예, 김은성 사장님 다음에 김태현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변 국장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차 안에서 같이 올 때도 그 Y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요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 청년의 마음, 장년의 마음, 노년의 마음 이렇게 분리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아이의 마음을 조금 벗어나서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 석 스폰서님처럼 청년의 마음으로 배우고 또 확신해서 희망을 갖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좀 더 전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은
왜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단어를 좀 더 머릿속에 집어넣고 늘 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외쳐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오늘 김 국장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미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또 미팅 속에서도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파트너들에게 저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돼야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화면에 지금 안 하신 분이 보이시는데 주경옥 사장님도 네. 보이시고 네, 박명숙 사장님도 네. 보이십니다. 예, 예, 먼저 나오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진 사장님.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열기가 훅 날아올라서 빨리빨리 안 하면 순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코 임페리어를 꿈꾸는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예. 오늘 그 병국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는 한마디가 딱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집을 나섰을 때 나중에 집으로 들어올 때는 뭔가 한계를 반드시 얻어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예,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됐고요. 저는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섯 명의 쇼드 플랜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대학교 친구들로부터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받은 것이 애터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에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애터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네트워크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슬로건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게 했고요. 저를 이렇게 애터미로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애터미와 함께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무한 단계로 이렇게 무한히 뻗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한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품고 예 결의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시스템 소득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번 돈의 전부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두 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 제주도를 마음껏 즐기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예, 오늘도 그날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40분인데 앞으로 15분 남았습니다. 그 15분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박명숙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어제 세미나를 가가지고 거기서 저도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이미령 스폰서님이 성공하신 두 분의 선배님들을 보고 막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저는 저분들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찍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뛰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될 수 있을 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오늘 병재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는 마음에 새긴 게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가 되면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시작할 때는 어린 아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조금 성장하면은 단단한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항상 그 파트너님들하고 또 스폰서님들하고 같은 모임에 있거나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마음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경욱입니다. 예, 빨리 나와주세요. 속도를 빨리빨리 내보겠습니다. 예, 저기 예, 예. 이렇게 배경이 보일 거예요. 제가 필터를 제거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작업장, 저의 꿈이죠. 제가 애텀에서 성공하면 장애인 이렇게 작업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꿈인데 이곳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뭐 행사가 있으셔서 지시하는 분들이 많이 밖으로 외부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함께 있게 됐는데요. 저 오늘 저기 강의 듣고 또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또 특별하게 오늘 아침에 이제 리더 미팅을 하는데 우리 김지은 스폰서가 스폰서들이 이렇게 우리 다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이 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 시스템 너무 잘 만들어놨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저도 물론 이 파트너를 위해서 좀 뭐를 하겠다 하고 나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버거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고 파트너를 정말 위해서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본인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옛날 말씀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걸어갈 때 그중에 한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요즘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상위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밖에 외출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뭐 천안에도 가고 또 뭐 공주에도 가고 하시느라고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또 파트너들끼리 또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외부에 나가셨지만 이곳에 있는 남아있는 파트너들도 누가 파트너고 누가 스폰서라고 할 것 없이 사실 배우려는 자세만 필요하다면 좋은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가 있다. 불평 불만을 갖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스폰서나 또 파트너들의 나쁜 점 배우지 않아야 될 점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사실은 누구나 장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장점들 좋은 면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흡수하고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으로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절대 실패란 없다. 나 자신은 꼭 성공자의 자리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변재강 우리 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마음속에 잘 깊이 간직하면서 사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안 하신 분. 저희 액션5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분 스피치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서 국장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1분 스피치하고 다 같이 겸해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 한 하신 분들께서 2분 50, 30초 정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어 국장님, 남국장님? 네, 이제 1분 스피치로 액션5로 넘어가서 예. 그거 전체적으로는 주제를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국장님이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액션5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던 제품 자랑 또는 제품 전달했을 때 또는 이제 세미나장에서 들었던 또는 동영상 봤던 내용 중에 좀 감동받은 내용이 있거나 제품 사업 전달했을 때의 내용 있으면 같이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발표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액션5. 잠시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광주 유니언센터에서 지금 애터미를 전달하고 있는 황지안이라고 합니다. 좀 울린가 소리? 좀 소리가 울리죠? 제가 사무실 밖에 있어서 여기를 나가기를 해봐야겠다. 이제 괜찮나요? 네. 네, 그냥 하셔요. 저는 이제 그 액션 5 중에 쇼도 플러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애터미를 처음 회원 가입시키면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이야기 중에 잠시 좀 말씀을 공유할까 싶어서 손들었어요.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셨는데 50에서 거의 이제 60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평범한 여성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처음 알고 제품 좋은지를 알았는데 본인은 애터미를 못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은 열정이 없으시대요. 근데 우리 ABR 많이 해보시면 그 동영상 VOD에서 회장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작은 불씨라도 지피다 보면 그게 활활 타오를 때가 있을 거라고 이런 말씀 하셨던 거라 정말 그 열정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대개는 열정하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회장님이 또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그 희망 이야기 한 거하고 그걸 접목시켜서 그분한테 살짝 제가 말씀 드려봤어요. 여기 계시는 게 사장님이라 안 하고 좀 친근감을 위해서 언니, 언니가 여기 오늘 이 옷 이거 만들어도 언니는 충분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열정이 없지 않아요. 그 열정이 별거 아니에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가 열정이에요. 사랑이 본 열정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살짝 그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도움이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회원 가입하고 본인은 제품을 쓰겠는데 또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느낀 게 본인만 제품 가져간 게 아니고 가다가 정말 그 젊은 친구가 쌍둥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못한다고 그러고 열정이 없다고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마음 속에서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있죠. 그 젊은 친구가 쌍둥이를 키우는 그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는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짚어준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젊은 그 엄마가 애 둘 키우는 걸 그 안타까워하고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언니 열정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마음에 또 확 굉장히 그냥 좋아진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언니 애터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언니가 쓰고 좋은 제품 그분한테 전달할 때 같이 애터미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한번 소개만 해줘 보세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치약 한 줄을 전달하시면서 젊은 친구였어요. 30대 젊은 친구를 그 자리에서 회원 가입시키는 소개하는 거예요. 어찌 웃으시지? 네,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왜 웃으셨죠? 예. 제가 좀 이상한가요? 시간 제한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또 소개하고 회원 가입시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진행을 했었는데 예, 마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 한 분한테 우리가 예, 잠깐 황대한 팀장님 어떤 특별한 대단한 정말 마음을 사는 그 마음을 더 듣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정말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도 느끼면서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좀 기분이 좋은 뿌듯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그 몇 번이 더 하실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빨리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하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선착순이라니까 이쁜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 저 이거 샀어요. 방금 벗었거든요. 저는 그레이인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걸 신고 동네 수선집을 갔는데 거기서 본인 신발을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날 이걸 신고 왔거든요. 저도 자랑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네 그 사랑방이거든요.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이는 수선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 말 안 해도 그 100만 원짜리보다 제 신발이 이게 우리 나왔죠. 남자 신발이 13만 8천 원이었구나. 여자는 11만 8천 원이죠. 12만 원도 안 돼. 이것이 100만 원짜리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가볍고
너무 광이 나는 거야. 그분이 보고 깨갱깨갱 했잖아요. 자기 신발 자랑하다가 이 특성화가 이게 제가 신고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진짜 가벼울까 했는데 진짜 제 배경 보이죠? 구름 위를 걷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표준한데 여기에 또 키 높이가 한 5cm 안 돼도 4.3인가 그 정도 되는데 키 높이도 돼요. 그리고 이걸 신고 발목을 보이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바지를 올리고 다니고 치마를 올리고 다닌답니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근데 이 특성이 보면은 저 땡 하면 안 되니까 특성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2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소량이기 때문에 그때 신발을 못 산 분들이 못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전에 사이즈하고 색깔을 이미 사려고 이미 예약했거든요. 제 머리로. 그래서 바로 손가락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공정이 길어져서 2개월이 아니라 2년. 보통은 뭐 2개월 걸린데 2년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 죄송합니다. 2개월. 그래서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전문 용어로 베지터블 레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식물성 탄을 사용했대요. 여기까지 궁금한 것은 앱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입원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저 쿨캔디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예? 네, 쿨캔디 하겠습니다. 예, 쿨캔디 그럼 먼저 김지은 스폰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쿨캔디의 그 성분이 모과랑 도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정말 나쁘지 않고 좋은 성분들로만 만든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어제 오롯 공장을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이랑 코로나 전처럼 세미나를 함께 참여하고 왔는데 어디선가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페퍼민트 향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주기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막 정신이 집중이 흐려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쿨캔디를 누가 이렇게 주시나 봐요. 자꾸 또 저희도 이제 남국장님께서 주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그 입을 텁텁한 것도 그렇고 막 코도 뻥 뚫리고 시원해서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다른 거 목캔디나 이런 거 먹을 때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당성분이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애터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이니까 천연이니까 이런 생각에 계속 먹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이제 세미나 가실 생각 하신다면 쿨캔디 하나씩 주머니에 쟁여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하시려고 하셨던 분 어느 분이신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사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원에서 애터미 사업하는 이재용입니다. 오늘 뭐 저 변재강 국장님 말씀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저 소개는 전 저 수원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요.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어제 그 세미나에서 그 송태현 로얄 마스터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제일 되는 거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게 나는 어저께 그 총괄적으로 저는 그 세미나를 듣고 이런 거를 들으면은 저는 배우면서 나의 그 후회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그 자강하는 시간을 저는 제일 많이 가져요. 이게 모든 사람의 많은 스피치나 좋은 공유를 좋은 말씀들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저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애고도 나름대로 뭐 애터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고 내가 해는 거고 저기 또 조금 아까 그 변재강 국장님 말씀에 스폰서는 도와주는 거지 스폰서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 그런 말에 굉장히 하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니까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혼자서 그 에이스 센터에 가서 혼자서 그 강의를 이렇게 혼자 한 2시간 반, 3시간 보고 하면서 쫙 이제 뭐 필기해가지고 해가면서 했는데 맨 낭중에 뭐 어저께 어떤 분 얘기하셨나 오늘 나무 그늘에 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전에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애터미를 접해서 하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들으면서 내가 뭐를 잘못해서 하는 거 후회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래요. 오늘 뭐 항상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내가 잘 안 되는 거는 머리로 왔으면 가슴에 심장이 뛰고 발로 빨리 뛰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참 기초적인 거죠. 그것만 하면은 애터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내 맘에 없지 내가 알리기는 하고 상대가 뭐 아닌 게 아니라 받는 건 지 맘에 버티게 되니까 그냥 그런 거 간단히 이론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아직 못하신 분 딱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사회를 맡았는데 그 뭐 매끄럽지 못한 진행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변재근 국장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예, 계셨기 때문에 또 많은 스폰서 그 사장님들께서 원래 1분 스피치였었는데 다 2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땡맨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땡맨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채팅방이 계속 뜨는 것도 잊어서 봤어요. 그거 빨리 액션 하이브로 넘어가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의미 있는 삶 메타인지였었는데 나를 그 직관할 수 있는 나를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그 진단하지 못한다면 치료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변재강 국장님의 메타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면서 오늘 그 일정을 맞추겠는데 끝에 사운 재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좀 올려주세요. 한발 맞추겠습니까? 올렸습니다. 예, 사운 준비. 예. 사운 시작. 영원한 선생님은 생각을 인정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